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모트라인 유선호입니다. 얼마 전에 베이징, 그리고 LA에서 동시에 신차 발표 행사가 이루어진 차량이 있었죠 G클래스의 전동화 버전 G580 G전동화 모델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난번에 타이칸 터보GT를 차를 직접 타보지도 않은 상황에서 먼저 이렇게 스튜디오에서 여러분들께 열심히 좀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재미있는 포인트가 너무나 많고 그리고 전기차 역사에 있어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자동차 전체 역사에 있어서 좀큰 획을 긋는 그런 차량이다 보니까 차를 직접 볼 때까지는 시간이 좀 남았지만 지금부터 이런 좀 새로운 개념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좀 이렇게 싱크를 하나씩 맞춰 나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차량에 탑재되어 있는 좀 기술적으로 재미있는 얘기들 아, 본격적으로 설명을 드리기 이전에 제가 진짜 이게 한동안 이것 때문에 엄청나게 욕을 많이 먹었던 그 eq 브랜딩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야 될것 같습니다 좀 여러분들이 많이 오해를 하고 계시는데 eq 브랜딩이 망한 게 아니고 그리고 벤츠에서 eq 브랜딩을 폐기하는 것도 아니고 이건 한국에 잘못 퍼진 뉴스고 실질적으로는 벤츠는 EQ 네이밍 방법을 바꾼다 라고 발표를 한 거라고 그리고 그 이유는 뭐야 이제 고전적으로 나오는 E 클래스 S 클래스 뭐 G 클래스 이런 고전적인 모델들이 처음부다 이제 전동화가 될 텐데 그럼 그때가 되면 앞에 EQ를 붙인 이름이 필요 없어진다 라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자기들한테 그 고급스러움의 대명사인 S 클래스 라는 브랜드가 있는데 이거를 미쳤다고 그냥 이걸 전기차로 팔면 되는데 EQS를 뭐 계속 왜 팔겠냐고 그러니까 당연히 벤츠는 이런 결정을 내려 그리고 여러분들께 그거를 좀 알려드렸다가 어... 뭐 정말 많은 욕을 먹었습니다 너도 EQ랑 함께 나락으로 가고 싶냐 뭐냐 이 눈물겨운 쉴드는 마! 안호준이가 시키드나! <laughs> EQ 브랜드를 버리는 게 원래 전략이었다면 반대로 성공했을 때를 따져봐야 합니다 벤츠는 실패를 좋은 시도로 포장한 겁니다 억지 포장 존나 심하네 벤츠의 대가리 깨진 듯 아이 <laughs> 진짜. <웃음> 자 그래서 거두절미하고 벤츠가 얼마 전에 발표했듯이 그게 실제 발표된 모델에 적용된 어, 첫 사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G 바겐 전기차를 시작으로 앞으로 벤츠에서 나오는 모든 전기차는 기존의 이름을 이제 그대로 이어받아서 가게 됩니다. 다만 지금처럼 뒤에 위드 EQ 테크놀로지 아 근데 솔직히 이름 뒤에 위드 EQ 테크놀로지가 웬 말이야. 아 이럴 바에는 그냥 EQG가 낫지 않나라는 생각도 지금 드는데 뭐 어쨌든 앞으로는 이렇게 가는 거다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이렇게 새롭게 발표된 차량의 클러스터나 뭐 메인 인포테인먼트 디스플레이를 본다 하더라도 네, E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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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각 기능들마다 이제 EQ 무슨 기능 이렇게 EQ가 좀 도배가 되어 있는 거를 네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혹시라도 아직까지도 좀아 잘못된 정보가 정보를 알고 계시고 어, 벤츠는 EQ가 망했으니까 이제 폐기해서 이제 안써 어, 라고 알고 계시는 분들은 어 뭐야 신차가 나왔는데 왜 아직도 EQ가 붙어있지? 어, 라고 어, 의아해 하실 필요 없다는 거자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차 얘기로 좀 넘어가야 하는데 제가 꼭지를 한 4개 정도로 잡았거든요 근데 그첫 꼭지는 바로 쿼드모터입니다 자뭐 쿼드모터라고 하면은 야 그거 뭐 대단한 거냐 뭐리막레메라에도 있었던 거고 뭐 저기 리비안도 쓰고 있는 거고 뭐 그런 거 아니야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뭐 그렇게 말씀하시면 맞는 말이에요네뭐주바겐이 <laughs> 처음은 아니야 코드 모터 쓴게 우리가 뭐 트리플 모터, 듀얼 모터, 뭐 코드 모터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듀얼 모터 같은 경우에는 뭐 앞에 모터 하나, 뒤에 모터 하나 뭐 그냥 심플한 구조죠 자 근데 어, 트리플 모터는 뭐냐 보통 앞에 모터를 하나 놓고 뒤쪽에다가 모터를 두개 놓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부터 뭐가 좀 달라지는데 뭐가 달라지냐면 대표적으로 테슬라 어, 플레드 모델들의 전부 다 트리플 모터를 사용하고 리어 엑셀의 듀얼모터가 들어가죠. 자, 그런데 걔네는 구성을 잘 보면 듀얼모터가 들어가 있긴 한데, 결국에는 힘을. 하나로 합쳐요. 하나로 합해서 가운데 있는 디퍼렌셜에 힘을 주고 그디퍼렌셜이 결국에는 양쪽 바퀴로 가는 출력을 배분하고 출력을 컨트롤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듀얼 모터가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그냥 더큰 힘을 만들기 위해서 들어간다 뿐이지 막 우리가 인휠 모터를 떠올리면서 생각한 와그 미래의 시스템 그 정도까지는 아닌 거죠. 자 그런데 이 중에서도 가끔씩 특이하게 어 여러분들이 가장 흔하게 접하실 수 있는 차량은 이트론의 e S 모델. 아, 어, 제좀 겁나게 후드로 깎던 모델이긴 한데, 어 그럼에도 그 차량에는 굉장히 대단한 시스템이 들어가 있었죠. 리어 엑슬에 듀얼 모터가 들어가는데 그 듀얼 모터가 각 모터 하나당 모터, 감속기, 바퀴 모터 감속기 바퀴. 디퍼런셜이 없는 구조. 진짜, 어, 우리가 생각하던 이상적인 그한 차축에 모터가 두 개가 들어갔을 때 만들어낼 수 있는 그 파워트레인을 이트로 네스는 만들어 놨었어요. 자, 그리고 같은 맥락에서 이제 쿼드 모터, 어, 모터가 네개 들어가는 경우에도 우린 요거를 이제 잘 봐야 되는 겁니다. 앞에 모터 두 개, 뒤에 모터 두개 들어갔는데 뭐 결국에는 지금 플레드처럼 가운데로 묶어가지고 그냥 하나의 디퍼런셜로 양쪽에 뿌리고 있으면 은 저게 그냥 출력이 센 거지. 저렇게 할 바에는 타이크 하는 저기 듀얼 모터 그냥 앞에 하나, 뒤에 하나. 해가지고 1 1 0 0마력 만들어내는데 그렇게 하는건 낫지 모터를 뭐한다고 그렇게 무겁게 두개씩이나 싣고 다니냐 라는 말밖에 안 나오는 거거든요 사실 자 그래서 어 모터의 개수도 중요하지만 모터의 개수가 많아졌을 때이 모터들이 각 바퀴를 하나씩 담당하는지를 좀잘 봐야 된다라는 게좀 중요한 포인트인데 여기서 이미 여러분들은 예상하셨을 수도 있겠지만 어 지금 요 영상을 보시면 이 지바겐이 이거 막 제자리에서 빙글빙글 돕니다 이거 미친놈도 아니고 제자리에서 막 돌아요 어 그럼 요걸 보면은 여러분들은 바로 직관적으로 아실 수 있어야 합니다 아 얘는 쿼드 모터인데, 각 모터가 지금. 각자 하나의 바퀴씩만을 담당해가지고 출력을 주고 있구나 컨트롤하고 있구나 어, 라는 거를 바로 직관적으로 알수 있는 거죠 왜냐? 방금 보신 그 지바겐의 탱크턴은요 어, 정말 완벽하게 차량의 가운데 꼭지점을 딱 찍은 상태에서 이렇게 돌았잖아요 이렇게 돌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왼쪽 바퀴와 오른쪽 바퀴가 서로 반대 방향으로 돌아야 되거든요 오른쪽 바퀴 두 개는 후진하고 왼쪽 바퀴 두 개는 전진을 해야 제자리에서 돌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 탱크턴이 되는 거 하나만 딱 놓고 본다 하더라도 아저 차는 쿼드 모터인데 각 모터 하나가 각 바퀴 하나씩을 다 담당하는구나라는 거를 좀 직관적으로 알수 있는데 그러면 리비안 같은 경우에도 쿼드 모터를 쓰고 그 리비안도 어각 모터가 다각 바퀴를 담당하거든요. 그러면 리비안도 탱크턴 기능 있겠네라고 하면은 있을 뻔했습니다. 있을 뻔했어요. 어 없으면 없는 거지 있을 뻔했냐는 뭐냐면 어그 2019년에 리비안이 이 영상을 하나 올리죠. 막 탱크턴을 해요. 와막막 막 돌고 돌고 그래서 이거 때문에 사람들이 막 보고 난 난리가 났어. 와 저게 미래다 어, 제자리에서 돈다! 미래다! 이랬는데, 어, 2021년인가 2022년인가에 리비안 CEO가 어디다가 글을 하나 찍습니다. 야, 그 탱크턴 기능은 안 넣기로 했다. 그래서 뭐라고 하나 보니까, 그거 어, 자꾸, 어, 저기 땅 파고 다니고 말이야. 어, 그 제자리에서 땅 파고 그러면 환경 오염된다. 어잘 모르겠습니다 그 저기 오프로드 차를 만들어 가지고 산타구단이라고 맨날 지금 광고하는 회사가 할 말인가 싶기는 한데 어쨌거나 환경오염 되니까 탱크터는 기능이 내는게 필요 없을 것 같아 가지고 뺀다 라고 글을 하나 딱 써줬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단지 코드 모터를 사용하고 하나의 모터가 하나의 바퀴를 컨트롤하는 네 요런 시스템에서도 결국에는 음이 모터에 굉장히 세밀한 전자 제어가 들어가지 않고서는. 이 탱크턴을 양산화 해가지고 이렇게 팔아지킨다? 라는 거는 사실 좀 어려운 일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솔직히, 리비안도 소프트웨어로만 따지면, 은 어, 어, 뭐, 꿀리는 회사는 아닌데, 음 벤츠가 지금까지 쌓아온 이 네온기한 자동차, 그리고 F1 하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정말 괴물 같은 트랙션 컨트롤 능력은 그걸 어떻게 하루아침에 따라가겠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벤츠가 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전자제어 관련된 노하우를 이제 여기다가 다 때려 박아서 이 탱크턴 기능을 만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탱크턴 시연을 하는 거 보면은 그냥 뭐 흑밭에서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살짝 땅이 좀 촉촉하게 젖어있는 아스팔트에서도 그냥 막 제자리에서 돌아요 이차 무게는 공차 중량이 3톤이거든요 공차 중량이 그러니까 그 G63 AMG가 그렇게 무겁다 무겁다 했는데 공차가 2.6톤이에요 그 레인지로버가 그렇게 무겁다 무겁다 하는데 걔가 2.6, 2.8 그러거든 아, 근데 얘는 공차 3톤 여기 사람 4명과 5명 꽉 채우고 다니면은 3.5톤도 되겠네 야 이거 아무튼 이렇게 무거운 애를 막그 촉촉하게 젖어있는 아스팔트에서 진짜 이게 옆으로 핑핑 돌다가 휙 날아가 버리면은 옆차를 때리거나 사람을 치거나 하면은 이게 큰일 날거 아니에요. 이게 어제간한 자신감이 아니고서는 사실 저는 이거 양산에 넣을 수 없는 기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넣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어요 G 바겐이 제자리에서 빙글빙글 도는 거 이거 G 턴이라고 하는데 요 G 턴 하는 거를 제가 쇼츠로 올렸더니 댓글에 어떤 분이 그러셨어요. 아 이거 현대차에서는 이미 뭐 개발한 뭐 이제 시스템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 어떻게 보면 맞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게 더 진보한 시스템이라고도 할수 있어요 왜냐면 그 아이오닉5로 현대가 시연해서 보여줬던 그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쥐바겐처럼 그렇게 뭐 젖은 노면이나 뭐 흙밭에서만 구현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아니에요 그냥 앞뒤 바퀴의 조향각을 그냥 이렇게 90도씩 꺾어버려가지고 이렇게 제자리에서 돌아버리는 거거든요 정말 진정한 의미의 어, 탱크턴이라고 할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 어, 여기서 중요한 거그 시스템은 바퀴 안에 모터가 쏙 들어가는, 어, 인휠 모터 시스템을 사용해야 된다는 전제가 깔려요. 왜냐면 생각해보세요. 바퀴가 막. 막 90도씩 꺾여버리는데 바퀴가 90도를 꺾이고 나면 은 바퀴의 동력을 어떻게 주겠어? 드라이브샤프트가 이렇게 휘일 수는 없잖아. 네,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동력을 주는 거를 그 바퀴 안에서 해결을 해야 되는애 이제 아, 그런 사실 아직은 갈 길이 좀먼 네, 그런 기술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인휠 모터 같은 경우에는 이 모터축 있잖아요. 모터축이 진동을 견뎌야 돼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이 바퀴가 차체를 버티면서 얼마나 많은 힘을 받아요. 근데 그거를 모터축이 버티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봐. 이게 가뜩이나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회전하는데 얘가 어떻게 버티겠냐고. 그리고 또 나아가서는 어, 브레이크 시스템을 어떻게 할지. 어쨌든 인휠로 간다는 거는 이제 물리적인 브레이크는 아예 없앤다라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어, 그거에 대한 안전 문제는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또 발열 문제는 어떻게 할 건지. 뭐 그런 좀이 아직은 넘어야 될 산이 좀 많은 아제 어, 그런 시스템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결국에는 이 어, G580 with EQ 테크놀로지가 어, 이 탱크턴을 이제 양산해낸 쿼드 모터를 통해서 탱크턴을 양산해낸 뭐 최초의 차량이다 라는 뭐 그런 맥락에서 좀 하나의 큰 획을 그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 쿼드 모터 얘기가 나온 김에 아, 여러분들께 또 하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결국엔 나중에 전기차들이 쭉 발전을 하다 보면 어, 결국엔 다 쿼드 모터로 갈 거라고 봐요. 자, 그런데 어, 쿼드 모터로 간다라고 했을 때 쿼드 모터를 사용하는 방향은 결국에 두 가지로 나뉠 거예요. 일단 첫 번째 우리가 데일리로 타고 다니는 어, 일반적인 차량들 있죠. 이 일반적인 차량들에는 쿼드 모터 들어감으로 인해서 회전반경을 줄이게 될 겁니다. 아 방금 말씀드렸던 그인휠 모터 타입을 이용해서 내가 저기 이제 주차하려고 가 주차하려고 가면은 지금은 뭐 이렇게 이렇게 했다가 뭐또각 잡고서는 이렇게 또 핸들 꺾어가지고 이렇게 후진해가지고 들어가고 이렇게 하는데 어 그게 아니라 이제 어 저기 자리 비었네 그러면 그 앞에서 딱 멈춰서 파킹 버튼 딱 누르면 차가 잉. 이렇게 들어가는 어, 이런 솔루션으로 이제 어, 일반적인 차량들에는 쿼드모터가 사용이 될 거고 그리고 이제 고성능 차량들의 경우에는 쿼드모터의 사용 목적이 좀전 달라질 거라고 봐요 네, 고성능 차량 같은 경우에는 회전방향보다는 네, 이 트랙션 컨트롤을 조금 더 어, 세밀하게 할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쿼드모터가 사용될 가능성이 좀클것 같다는 거 실제로 지금 리막 레베라 같은 경우에 쿼드모터를 사용을 하죠 어, 엄청난 출력을 자랑하면서도 그 말도 안 되는 출력을 땅바닥에 쫙 뿌리면서 그래서 이렇게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거는 네 바퀴가 다 독립적으로 토크 제어를 하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막 쏘고 있는데 왼쪽 뒤가 살짝 이렇게 흘러 그러면은 왼쪽 뒷바퀴만 출력을 살짝 더 줘가지고 탁 쳐가지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게 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엄청나게 어, 또 빠르게 센싱을 해가지고 모터를 제어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자세 제어 전자 제어가 가능해진다라는 건데 예, 온로드카에서는 이제 이렇게 사용될 가능성이 이제 크고. 자 그리고 오프로드 차량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지방행 같은 경우에도 벌써부터 이제 해당되는 얘기인데 이거 나중에 타보면서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두 번째 꼭지를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자두 번째 개 같은 2단 트랜스미션 안망하고 또 튀어나왔어. 이거 가지고 또 나를 얼마나 괴롭히려고 자 타이칸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어, 터보 g 티 모델에까지 2단 트랜스미션을 유지하면서 듀얼 모터로 천 마력 이상을 만들어서 뉴르 랩 타임을 정말 말도 안 되는 뉴르 랩 타임을 기록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타이칸에 들어가는 2단 미션 같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진짜 한 정말 한 2,000번 정도 얘기한 것 같은데, 자, 뭐 2단 미션이 필요 없다라는 말씀들에도 어 동의를 해요. 자, 그런데 그거는 전제가 깔려요. 나는 시속 0km에서 시속 110km까지만 다닐 거야. 나는 요 안에서만 효율이 잘 나오면 돼. 라고 하는 분들한테는 미션이 필요 없는 게 맞아. 자,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타이칸이 2단 미션을 쓴게 바보짓을 한 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타이칸은 250km로 달리는 사람도 생각해서 만든 차거든. 무슨 말이냐? 200km 이상을 오버하는 상황에서도 모터의 열 관리, 모터와 배터리의 열 컨트롤을 해야 되고, 연비가 나와야 멀리 갈거 아니야. 자, 그래서 타이칸 같은 경우에는 어, 투스피드 트랜스미션을 어, 전기차에 사용을 했던 그 이유가 고속 영역에서의 효율을 위해서였다라고 하면은 이 지바겐에도 투스피드 트랜스미션이 들어가 있거든요. 지바겐 같은 경우에는 일상 주행 영역보다 더 낮은 영역. 다시 말해서 오프로드 환경 정말 저속으로 어, 그 미세한 컨트롤을 해가면서 이 바위들을 타고 넘어다닐 때 정말 이 엄청난 토크를 그 타이탄 기업이랑 묶어가지고 이 하나 하나의 바위들을 타고 넘어가 할때이 상황에서 필요한 그 기어비를 만들기 위해서 어, 투스피드 트랜스미션을 만들어. 맞다는 거. 근데 여기서 엽기는어 여러분, 조금이라도 지금 구조를 이해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머릿속에 물음표가 좀 뜨셨을 수 있는데요. 모터가 4개잖아요. 근데 모터 4개가 각 바퀴를 다 컨트롤한다면 그럼 미션 어떻게 해? 어떻게 해? 미션도 4개야. 이거 맞아?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구조야. 해외에 뭐 이런 뭐 오토카나 뭐 이제 모터 트렌드 이런 좀큰 매체들에서 내놓는 얘기들에도 그렇게 쓰여져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믿기지는 않지만 어쨌든, 어, 벤츠가 쿼드 모터를 만들었는데 이 쿼드 모터 안에 굉장히 컴팩트한 사이즈의 투스피드 트랜스미션을 만들어서 넣었대요. 그래서 오프로드 상황에 어, 2대1 기어비를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투스피드 트랜스미션은 각 바퀴에 각 모터에 그러니까 다 들어가 있다. 그 4개의 미션이 들어가 있는 미션이 4개 들어가 있는 차가 있었나 지금까지? 어쨌든 최초로 어, 미션이 4개 들어간 차. 미션이 두개 들어간 차까지는 출시가 됐죠. 미션이 두개 들어간 차는 저거 나오잖아요. 저기 이제 63 AMG 라인들이 4기통 꼽아 가지고 PHB e 걸어 가지고 나오잖아요. 그63 AMG 라인업들이 앞에는 이제 내연기관 엔진을 쓰고요. 뒤에 있죠. 뒤에다가 모터를 갖다 박아 놨는데 그 모터에다가 투스피드 트랜스미션을 갖다 박았어요. 그래서 앞에는 9G 트론이 9단 미션이 있고 <laughs> 뒤에는 2단 미션이 있고, 이런 미션이 2개 있는 차까지는 제가 이제 양산이 된 거를 확인을 했는데, 미션이 4개가 나오네. 뭐 아무튼, 뭐 그렇다는 거. 그래서, 어, 어쨌거나, 얘는 오프로드 차량이다 보니까, 더, 낮은 기어비에서 또 오프로드 환경에서 차량을 컨트롤하는 모션들이 나와줘야 되기 때문에 네 그렇게 더 낮은 기어비트위스피드 트랜스미션이 들어가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자 그다음 포인트로 원래 G9 같은 경우에는 앞에도 리지드 엑슬 뒤에도 리지드 엑슬이었어요 근데 그래서 어 고속도로에서 진짜 톨게이트를 한 80km로 통과하는 것도 굉장히 좀 무서운 이게 움직이면 조향이, 피드백이 거의 없어. 어, 유격이 엄청 크기 때문에. 굉장히 그 운전하기 무서운 차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주박엔 이제 이 신형이 나오면서 그래도 앞쪽은 리지덱스를 버렸죠. 앞쪽은 WC본 타입으로 바뀌어서 굉장히 이제 어, 조향은 좋아졌단 말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어, 뒷바퀴는 여전히 리지덱스를 사용을 하고 있었어요. 리지덱스를 사용하는 이유는 다른 거 없어요. 여전히 얘는 어, 오프로드, 산을 타야 되는 차량이잖아요.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사진에. 어, 이 뒷바퀴가 이렇게까지 벌어질 수 있구나라는 거를 딱 보시면 오프로드 차량은 리지덱스를 쓸 수밖에 없겠구나. 좌우 바퀴가 좌우 구동축이 이렇게 묶여 있을 수밖에 없겠구나라고 딱 직관적으로 아실 수 있어요. 왜냐면 좌우 바퀴가 이렇게 같이 땅바닥에 딱 붙어 있어야 어, 여기에 구동력을 안전하게 줄거 아니에요. 그러면서도 이 위쪽에 차가 움직이는 것 자체는 또 이제 유연함을 만들어줘야 앞 바퀴는 앞 바퀴대로 또 이렇게 막 왔다 갔다 움직이면서 또 뒤는 뒤대로 움직이면서 최대한의 접지력을 만들면서 이렇게 또 이렇게 산을 탈수 있는 건데 아무도 집바인가족은잘안 타겠지만 자 그런데 어, 리지덱스는 사실 그 안에 디퍼렌셜이랑 이렇게 탓 다... 다통합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얘는 지금 모터로 바뀌었잖아요 엔진이 없어요 이제 뭐 리지드 액셀 같은 거를 써가지고 그 안에 뭐 디퍼런셜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뭐각 모터에 각 미션 들어가지고각 바퀴에도 동력 주고 있는데 뭐 그게 왜 필요하겠어? 근데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여기다가 멀티링크를 쓸 거야? 그건 아니잖아 멀티링크 쓰면 이렇게 차가 기울어 그러면은 금방 이렇게 떠버리잖아 바퀴가 뜨잖아 왜냐면 이 모든 링크들이 차량의 중앙부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토이형 내려갈 수가 없어 이거, 뭐, 이거 뽑을 거야? 뭐 어떻게 할 거야? 자 그래서 벤츠에서 어이차 9 8 0년대에 아, 처음 등장했다고 하는 드 디옹 서스펜션 구조를 부활시킵니다 이건 많이 얘기 안 할래 나 이거 잘 모르겠어 나 솔직히 이거 오프로드 잘 몰라가지고 나 이거 잘 이해가 안돼 대충 보니까 그 오프로드계의 토션빔 같은 거예요 그냥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리지드스를 사용하지 않으면서 모터는 모터대로 각 바퀴에 출력을 주면서 여전히 이 바디와 하체 구조가 유연하게 많이 좌우로 움직일 수 있는 어, 그런 구조를 만들어 냈다 그 과거에 있었던 그 서스펜션 구조를 가지고 옴으로 인해서 자 아무튼 아, 그래서 그 결과 어 이제 오프로드 차량들 같은 경우에는 어, 굉장히 또 중요하게 보는 지표가 있어요. 뭐 이런 SUV에서 뭐 제로백 같은 거를 얘기하지는 않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오프로드 차량들 같은 경우에는 도강 깊이. 도강이 얼마나 되냐. 그래서 뭐 레인지로버 같은 경우도 뭐 이렇게 도강이 얼마나 된다. 뭐 이런 걸 되게 자랑을 하고 그러는데 도강할 수 있는 깊이가 일단 그 내연기관 g 박엔보다더 깊어졌습니다. 그래서 850mm 85cm까지 도강할 수 있다고 하고 접근각도가 32도, 그리고 이탈각도는 30.7도. 내연기관보다 더 좋아졌다는 거. 개인적으로 한 가지 아쉬운 거는 이제 어, 벤츠의 E-ABC라는 엄청난 서스펜션 시스템이 있죠 E-Activity Control이라는 시스템이 있는데 걔 어차피 다 48부터 전자적으로 작동을 하는 녀석이란 말이죠 그리고 그 E-ABC가 들어가 있는 뭐 GLS나 GLE 같은 경우에 오프로드 상황에서 흙 속에 박혀있는 차를 탈출시키기 위해서 네그 탈출 모드, 바운스 바운스 하는 모드 네, 또 그런 기능까지도 또 구현을 해 놨는데 어, g 바겐에는 적용되지 않았다라는 거 아무래도 어... 좀 정통 오프로더에는 또좀 맞지 않는 세팅이라고 음, 생각을 했을 수도 있고, 뭐 아니면 비슷한 맥락에서 아직 정통 오프로더까지 커버할 수 있을 정도까지는 음, 기술이 올라오지 않았다라고 판단을 했거나 뭐 그렇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마지막으로 어, 누가 한대 사세요 좀. 네, 누가 한대 사셔 가지고 보내주시면은 어, 신나게 타보고 어, 리뷰를 하겠다. 돈 많은 분들은 사요. 최고의 장난감이지 뭐. 네. 저기 탱크턴 해야지 탱크턴. 사자.